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 자손을 위하여 일어나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되어 될 모든 자들이라. 아멘. 이 성경이 이 다니엘서가 좀 만만치 않는 성경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주제, 그러니까 대화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대화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지금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중요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다니엘서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미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주체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다라고 집어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는 아주 똑같은 한 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뭔가가 확실하게 풀리지 않는 이야기들은 다니엘서에서 답을 주고 있고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키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어디 간 곳 없어져 버리고 교회와의 약속으로 둔갑이 되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비밀들을 여기서 열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교회로 대체를 시켜버리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14만 4천 그 다음에 무증인 그 다음에 해입은 여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조건 틀리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죠. 쳐버리죠. 요즘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종말론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느껴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없다 손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는 셈치고 설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에 나온 이스라엘은 교회로 이해하고 보는 것이고 이 다니엘서에 약속했던 요한계시록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봐요.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은 지금
여기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있죠.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서니 이는 내 백성 자손을 위하여 일어나는 위대한 통치자라. 위대한 통치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때 내 백성이 여기 두 번 나오죠. 1절에도 내 백성 자손을 위하여 일어난다고 했고 2절에는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제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은 다니엘이 9장인가요? 예, 9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9장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부터 그 기도가 쭉 나옵니다.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내가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거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시여. 요거 지난날 누가 했던 기도죠?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했던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잘못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근거로 그대로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였습니다.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악하게 행하였습니다. 반역하였습니다. 주의 법규와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언제 용서해 주실지에 대해서 언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9장의 기도의 응답 12장 1절과 2절의 2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으리라.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다. 어떻게 뭐가 구제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언제 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내 백성이 구제된다는 것이 바로 고난의 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앞에 다니엘은 이 고난의 때가 뭔지 딱 어디서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황금 우상의 비유를 보면 지금 바벨론 시대는 금 시대예요. 그 다음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죠. 은이죠. 철의 시대가 그러니까 금은 동의 시대가 그리스 시대죠. 그 다음에 철의 시대가 로마 시대죠. 마지막 시대가 철과 진흙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고난의 때가 있다. 그 다음에 그때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구제받을 것이다.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7년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때는 7년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7년 환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기도가 그때 응답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때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 책의 기록, 이게 남은 자들, 계속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7년 환난이 바로 12장 1절에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7년 환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2절을 보면 땅 흙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고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당하리라. 뭐죠? 이거 뭐죠? 지금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천년 왕국이 끝나 7년 환란 중에 부활하고 휴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그다음에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당하리라라는 말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둘째 부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1절과 2절 속에 그냥 완전히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황금 우상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들을 쭉 보낼 것이라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니엘은 이제 숙지하고 있어요. 숙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다니엘이 지금 숙지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본 황금 우상의 비유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다니엘이 본 이 시대는 금시대, 곧 바벨론 시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확증을 시켜주기 위해서 다니엘이 살아생전에 페르시아 시대를 눈으로 봅니다. 이 다니엘,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 두 시대를 동시에 눈으로 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라고, 그가 누구에게 페르시아와 전쟁을 해서, 다리오와 전쟁을 해서 나라를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섯 개의 환상, 황금 우상의 비유를 쭉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처음에 금시대였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서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보고 죽습니다. 이 다니엘 왕, 다니엘은요. 그래서 무엇을 확증하게 되느냐면, 아, 하나님께서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페르시아 시대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그 다음 시대가 계속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확증하게 되면서 조금 전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야, 너희 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을 보면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걸 모르니까 무슨 알리아가 있냐. 무슨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주자로 서느냐. 이런 말을 모르고 사람들 그저 7년 환란이다 숨자 도망가자 이런 얘기밖에 못하고 그것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주자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연합한 교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12장에 이것만 좀 이해를 하시더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말들이 너무 이렇게 닫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여기 그 말씀, 그 책은 뭡니까? 지금 다니엘이 예언한 이 다니엘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닫아라, 봉하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대략 일어날 현상들을 물론 다른 데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 두 가지 힌트를 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하나는 뭐죠? 첫 번째 보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이게 뭡니까? 지구가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뭐 혹은 예루살렘, 애굽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정도만 알지 이 전 세계 지구가 어떤지 얼마나 방대한지 미래에
곳곳에 사람들이 살지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적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이건 뭐냐면 이 지구가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가는 시대가 오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지금 이 봉안책이 열릴 거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지구 곳곳이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비행기만 잘 끊으면 정말 이 지구 곳곳에 어디든지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기록할 때 과연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다니엘이 상상도 못했겠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증가하리라. 여러분 우리 챗GPT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터넷 이런 것들이 요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검색해서 아 저 사람 말이 저 사람 말이 주장이 맞구나 틀리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요즘은 젊은 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자기들 모르는 단어들을 그 자리에서 검색해서 보면서 듣더라고요. 지식이 최고더죠. 이게 지금 인터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보의 시대고 지식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이 지구가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갈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정보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최후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지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은요 짧지만은 굉장히 넓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근데요 아까 12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구제되는지에 대해서 자 12장 9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8절 후반부에 보면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니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9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야 너 거기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물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네가 여기까지다. 네 사역은 이렇게 하면서 네 길을 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그 말씀은 아까 계속 12장에 그 말씀이라고 나온 거 지금 다니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앞에 있던 그 예언들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는데 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 시대가 딱 되면 확 열려 버린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시대가 되면 예언이 그때 되어서야만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이 예언들이 막 열리는데 이 예언이 열리는 마지막 7년 이 환란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10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뭐 설교 준비한 거를 안 하고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걸 하고 다음 주에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얘기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어요. 봉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자, 여기는 지금 내 민족 이렇게 앞에서는 내 백성 이렇게 말을 하다가 10절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마지막 때 정결케 되고 연단되고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게 구제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 아까 다니엘이 9장에서 기도했던 그 응답이 정말 응답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담아서 구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서 10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다 이렇게 아까는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가 여기는 많은 뭐예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확대되어 간단 말이에요. 확대. 그래서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되리라. 요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도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하게 되고 더 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아무도 깨닫는 자가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며 1900,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나오죠. 후 3년 반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표를 받으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2장을 제가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접근 자체가 이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이미 다니엘서에서 꼬여 있으면 요한계시록도 꼬일 수밖에 없고 다니엘서에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 둘은 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다니엘서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이미 여기서 딱 설정을 해놓고 요한계시록을 푸는 겁니다. 왜요? 지금 여기 보니까 봉해진 책이 요한계시록에 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여기 봉해진 책이 요한계시록에 풀린다면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봉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다 이렇게 봉해 놓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다니엘서가 그냥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니엘서는 전부 다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아까 9장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그들이 지금 지난날 지었던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있어요. 각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면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가운데 우리가 먼 곳에 가서 징계를 받아서 먼 곳에서 가서 고통을 받더라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다 두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한 그대로 지금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아시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거. 그 이야기를 지금 9장에서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은 것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지금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 요한계시록 7년 환난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뭐부터 하느냐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 보내는 이 알리야부터 한다고 수많은 다른 성경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살려낸다고 그랬습니까? 바다도 죽은 자를 세워놓은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땅도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혈통과 족보가 누군지 몰라서 못 불러오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가끔씩 보면은 무슨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어디 있어?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당신이 성경을 믿는 거냐고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려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지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누가 이스라엘인지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니 그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수준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뭐죠?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DNA 검사해서라도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 기술 실력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올 것이다. 그때 정결케 되고 연단되는데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스라엘도 돌아올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푸는 힌트예요. 힌트예요. 자, 한 가지만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서 12장을 꼭 해야 여러분들 이해를 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몇 장을 보시냐면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은 지금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자손 모든 지파에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정확히 이스라엘 지파에서 14만 4천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더라. 유다 지파에서 쭉 12,000, 12,000 해갖고 총 14만 4천이더라라고 했어요. 아까 다니엘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정결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연단된다 그랬죠. 지금 7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들이 돌아오죠. 연단되었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왔죠. 회복됐죠. 정결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종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와요. 눈이 열려. 예수님에 대한 눈도 열리고 마지막 때 돌아와요. 그런데 자, 9절부터 보세요. 아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다 라고 했다가 많은 민족이라고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지요. 그 많은 사람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9절 보면 2일 후에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난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과 언어들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타민족들 우리 같은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놀랍게도 7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셀 수 있는데 여기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많이 돌아오니까 그 수를 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이게 뭡니까? 승리의 찬양을 부를 때 들고 나오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종려나무라 가지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둘 다 아는 게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린 양께 있도다. 아시겠어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14만 4천이 눈이 열려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아까 9장에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자는 예수님이세요. 그 이스라엘이 그때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서 주님 앞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께 있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그게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다음에 그 보좌의 장로들과 내 짐승들이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이게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게 천상의 예배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그 예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연결만 시켜줄 테니까 스스로 좀 공부 좀 해보세요. 들어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다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 들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더 이상 성경을 정말 보기가 여러분 북한 같은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감추고 여러분 이렇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열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시대가 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성경책 보시는 분들 정말 그 버릇 버리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저기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종이로 된 성경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의 성경은 언제든지 그 안에 내용을 바꿔도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66권 다 외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내용 바꿔놓으면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이렇게 문서로 활자로 글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만 우리 책이에요. 여기 있는 스마트폰 성경책은 언제든지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지 마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그 다음 순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목적하는 목적, 이런 걸 모르면 무조건 우왕좌왕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다 먹고 소화한 사람들은 다음 순서가 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라는지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순서에 딱딱 성경을 찾아내서 맞춰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먹으려면 다니엘서부터 제대로 먹으셔야죠. 밥을 제대로 먹고 반찬을 먹어야죠. 이건 이 둘은 밥과 반찬과 같아서 이 둘은 너무나도 이 한 밥상 안에 같이 먹어야 될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속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장로가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흰옷 입은 이 사람은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 장로가 누군지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들은 주를 위해서 순교한 자들, 순교자들이에요. 예수님 그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예수님 보좌에 둘러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순교자들이에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 장로들은 여기 14만 4천처럼 마지막 때 주님의 증언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사람들, 여기 이 수많은 민족들, 이 사람들 말이에요. 이 타민족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이 사람은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자, 14절의 대답을. 요게 굉장히 깊은 대답이에요. 14절.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아까 뭐래서 구원이 어린 양께 있도다 했지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요 14절에 요렇게만 대답을 해요. 왜? 정말 이걸 여기 14절을 많이 자세히 썼더라면 다 알아들었을 텐데 14절을 너무나도 이 궁금한 이야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당신은 아까 장로들이라고 했죠? 장로들은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아십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해답이냐?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서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다니엘서 1장과 6장에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그 사람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고 마지막 때 마치 후 3년 반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거부한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부하고 불 속에 던져지죠.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그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고 느부갓네살 왕도 함께한 예수님을 봅니다. 이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 14만 4천이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 왜 다음 주에 여기 또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 친구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데 그걸 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놀라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전 이 바벨론에 공포를 해서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기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래서 마치 불과 같이 바벨론에서 연단되듯이 연단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구제받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용서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임재한 것을 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오듯이 저녁에 이스라엘 저기 바벨론 저녁에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공포를 하게 되죠. 그게 그대로 여기 14절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알죠, 당연히. 왜? 과거에 구약에 본 증거가 있잖아요. 여기 다니엘서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24절이요. 당신이 아시니다라는 말을 이게 이스라엘은 당연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 이야기를 교회라고 딱 집어넣어버리면 무조건 다치는 겁니다. 14절을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앞에 그럼 14만 4천이 또 교회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마지막 때를 알린다고 외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히 알고 전해야죠. 이게 왜 대체 신학으로 풀어야 됩니까? 이게 왜 교회입니까? 다니엘서가 교회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었던 포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똑같이 다니엘서가 했던 성격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70일에 이 70일에가 바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입니다. 이렇게 70일에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30분 넘게 지나갔네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정말 고맙게 여겨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참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구나. 이렇게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다니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의 이야기만 주워 들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이거 아닌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번에 또 이해하도록 빼놓으시고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거기 구독자가 많고 사람이 많이 듣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작은 책을 여러분 개개인이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예리한 눈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무조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70일에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더 좀 더 확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아 마지막 때가 이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부흥기구나 회복기구나 정결케 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를 열어주신 것은 감사한데 주님 이후에 될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세대주의가 신학에 끼친 폐단은 너무나도 큽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어 있는데 마치 구약에 있는 성경은 지나간 시대처럼 그 신약과 구약을 끊어놓은 상태에서 계시록 한 권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니 구약의 수많은 구약에서 그 비밀들을 이해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그 구약에 있는 비밀들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계시록의 문을 두드려도 계시록은 열리지 않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봉함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비밀을 우리가 서로 가슴에다 두고 이 예언서에 접근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되
남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말씀 하나를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